반포 1, 2, 4지구가 빠르면 올해 2023년도에 일반 분양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반포동 810번지를 일대를 이제 사업지로 해서 재건축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사업비만도 10조 원이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도 이제 둔촌주공처럼 항상 수식어가 붙어요. 그래서 단군일의 최대 사업비다. 뭐 이런 이제 식상한 수식어가 붙는 사업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개포주공 4단지처럼 저층 단지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원래 여기가 3,590세대였는데 이번에 재건축하면서 5,256세대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제 반포 3지구가 붙어서 재건축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까지 이제 재건축이 다 되면 여기가 반포동에 8,000세대가량이 들어서는 이제 매머드급 대단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잠깐 짚고 넘어가면 반포 1, 2, 4주구랑 반포 3주구가 사실상 같은 단지로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세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왜 그런지 궁금하실 텐데 재건축 초과익 환수제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재건축 사업으로 초과이익이 발생하면 그 초과익 이익이 1억 원 이상일 때 최대 50%까지 이제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사실은 도입이 될 때부터 개인의 재산권 침해가 아니냐, 그리고 양도세나 종부세 같은 것들도 과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재건축 부담금까지 추가로 과세하는 것은 이게 처음에 도입될 때부터 개인의 재산권 침해가 아니냐, 그리고 양도세나 종부세도 걷어가기 때문에 사실 재건축 부담금까지 부과를 하는 거는 이중과세가 아니냐, 뭐 이런 논란들이 많았는데요. 사실 이번 정부에서도 제초안을 손질을 하기는 했죠. 근데 완전히 없애는 건 아니고요. 다만 이제 그 예전에는 초과익이 3천만 원을 넘으면 그때부터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를 했는데 이제는 1억 원이 넘으면 그러면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하는 걸로 좀 부담을 완화했죠. 이 제초안은 사실 2006년도에 처음 도입이 됐는데 그 이후에 좀 부동산 경기가 안 좋으면서 한참 동안 유예가 됐었어요. 그러다가 지난 정부에서 집값을 잡겠다라고 하면서 제초안을 다시 부활을 해서 적극적으로 적용을 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제 갑작스럽게 적용을 하면 혼란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2018년 1월 2일 그 이후에 관리처분인가 신청하는 단지부터 제초안을 적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절묘하게 반포 1, 2, 4주구는 2017년도 말에 관리처분 인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 제초안을 피했고요. 반포 3주구 같은 경우에는 그 이후에 이제 관리처분 인가 신청을 해서 재건축 부담금을 부담하게 됐습니다. 실제 이제 국토부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렸었는데 이때 거의 7억 가까이 나오는 단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반포 3주구다 이런 얘기들이 돌기도 했었는데요. 사실 이제 반포 3주가 이렇게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하게 되면 그러면 투자 수익성 면에서는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게 결국에 시세에 영향을 미쳐서 반포 1, 2, 4주구가 반포 3주구에 비해서 비싸질 수밖에 없는 결과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반포 1, 2, 4쪽으로 다시 돌아와서 커뮤니티 시설을 한번 살펴보면 현대건설에서 사실 역대급 커뮤니티 시설을 제안을 했죠. 다만 이 부분 관련해서는 뭐 입찰 당시 제안한 그대로 만들어진다기보다는 뭐 이후에 설계 변경이나 뭐 이런 것들이 합의가 되면 그 중에서 뭐 일부는 빼고 일부는 짓고 뭐 이런 방향으로 갈 텐데요. 반포 1, 2, 4쪽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아파트 있을 수 있나 뭐 이럴 정도의 커뮤니티 시설을 시설이 들어올 예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실내 골프장이나 실내 수영장, 체육관, 뭐 찜질방, 노천탕 이런 거는 기본이고요. 뭐 도서관이나 프라이빗 시어터 이런 것들도 설치가 된다. 그리고 제가 좀 놀랐던 거는 아이스링크장과 이제 오페라하우스, 뭐 식물원 뭐 이런 것까지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게 가능한 커뮤니티 시설인가 의문이 들 정도로 굉장하죠. 그래서 개포주공 4단지가 개포동 최초로 이제 인피니티풀을 도입하면서 그러면서 주목을 많이 받았었는데 이거랑 비교할 때 반포 1, 2, 4주군 사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역대급 커뮤니티 시설이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커뮤니티 시설은 특화 설계에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대부분 특화 설계 관련해서는 공사 도급 계약상에 기본 공사비에 포함이 안 되는 걸로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런 커뮤니티 시설을 설치할수록 사실 추가 공사비가 많이 들어간다라고 이해를 하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공사비 등에 둘러싸고도 굉장히 분쟁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